7월 임시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원내사령탑이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세월호법 처리 후 단판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 사이에 일부 진전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의용 기자. 네, 7월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엿새 만에 비공개 회동을 하고 쟁점 사항인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하며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특검 후보 추천위 7명 가운데 여야가 2명씩 4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야당이 4명 중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야당의 일부 양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협상 타결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의장은 오후 국회에서 만나 우선 처리해야 하는 민생 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차질이 예상되는 안산 단원고생 대학 입학 특례 법안과 국감 분리 법안 등을 내일 본회의를 열어 우선 처리하는 방을 놓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협상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